오늘은 여러분에게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바나나는 단지 맛있는 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는 에너지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바나나를 즐겨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는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바나나에는 우리의 소화를 돕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나는 심장 건강에 이로웁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로 바나나는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한 개의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바나나의 특별한 기능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키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키위는 그 특유의 맛과 함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자랑하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키위는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위는 우리의 소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키위의 천연 효소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키위는 우리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리하여 키위는 맛있는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키위를 통해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소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매일 사과를 섭취하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며 자연의 설탕과 섬유질이 치아에 친환경적으로 작용하여 구강위생을 촉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리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체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첫 번째로, 체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체리는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체리에는 잠을 깊게 잠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체리에는 다양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과일, 바로 유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자는 가을과 겨울에 수확되는 바로 그 시즌의 과일입니다. 이 신비한 과일은 그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건강에 이롭습니다. 첫 번째로, 유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째로, 유자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유자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 겨울, 건강을 위해 유자를 한번 먹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일인 포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포도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며 암, 심장병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도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포도는 또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 섬유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포화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는 피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비타민C와 E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과일입니다. 매일 몇 개씩 꼭 섭취하셔서 건강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